샤니 어둠 밤이 모두 재울 때 모두 잠을 들 때 수많은 생각에 잠못 이루지 그저 뭐라도 떠오르기를 하면 아침에 가모두 깨울 때까지 왜 모두 공부를 끌 때 알람을 맞출 때 피곤할 때 고민들은 눈을 떠 오늘 내 하루 잘 보나 나 돌아보면 내 이름 뭐라지 뭐지 알람 소리 땡 너부터 다른 밤 잘 신경 쓰지 마 잠을 깨면 전부 사라질 거야 헬로우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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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ello, everyone. 결국엔 awake. 내일 밤도 아마 이럴 듯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을 본지 이틀 됐습니다. 어떻게? 어, 그렇지. 이틀 됐어. 아, 맞아요. 벌써 화요일이에요. 와우. 여러분 어제 월요일 날 잘 보내셨나요? 주말 끝난 다음 바로 나오면 월요일. 각시 좀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저번에 완벽하게 못 끝낸 찬이의 방 에피소드 11을 지금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점 5를 했는데 이제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점 5를 꼭 채워드리려고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엄청 생얼이어서 Oh my bad face. 예쁘게 봐주세요. 보기 힘들 수도 있지만 장난이고. 오케이.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벌써 이틀밖에 안 지났지만 I miss you guys a lot. 정말 바쁘네요. 이제 컴백 할 때 이제 6일밖에 안 남았어. 와, 6일밖에 안 남았어. 어떡해. 말도 안 돼. 6일밖에 안 남았고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진짜 기대 많이 하셔도 돼요. 어제 브이라이브에서 이제 주간 아이돌 떴었죠. 그쵸? 정말 재밌게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 MC분들, MC 선배님들께 정말 너무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 볼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주거나 MC 선배님들 큰 박수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예스! 일단 어젯밤에도 되게 스페셜한 something special이 떴죠. 그쵸? 저희 수록곡 중 이제 19이라는 곡으로 이제 티저가 떴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How was it? So last night we had, you know, our 19 song teaser that came out. Did you guys enjoy it? It was very different, wasn't it? How'd you guys like it? What? Yes. I like Boxer. Oh, sweet. I like Maze of Memories. Oh, okay. I love 19. Okay, sweet. Oh, 너무 좋아요. Oh,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Oh, 감사합니다. It's so good. Thank you very much. I loved the eat. I'm pretty sure you meant beat, but okay. It was amazing. Thank you so much. Oh,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Oh,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 셋 중, so there was the Boxer teaser. There was the Maze of Memories teaser, and there was the 19 teaser. 박사 잠깐의 고요, 그리고 19. 이 세 가지 있었잖아요. 이 세 가지 티저 중 제일 마음에 들었던 티저가 있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Please write down in the comments if which teaser you like the best.
Okay. And I'll see what you guys enjoyed. Boxer, okay. The way Felix says boxer, yes. Boxer! Okay. So as you guys are writing the lyrics, the comments, 19, boxer, 19, 19, boxer, maze of memories. Yeah! All of them are bops. Thank you very much.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또 이렇게 음악 듣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나 말해주셔도 되고요. I will play a few songs for you guys as well. 지금 같은 경우는 틀어주고 싶은 노래 있었는데 와 까먹었어. 네. 아 이번에 또 저희의 선배님이 노래를 내주셨는데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어 불면증 no 이 노래입니다. 따뜻한 곡이죠. 우리 백예린 선배님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입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제목이 흘러가고 있어서 네,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였습니다. 정말 이제 날씨도 되게 많이 풀렸잖아요. 풀리고 있고 점점 이제 따뜻해지고 있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도 진짜 예린 선배님 목소리 너무 좋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뭐 되게 마음이 안전해지는? 되게 릴렉스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 노래 나오고 처음으로 들었을 때 되게 우와! 했었습니다. 심지어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예린 선배님. 저도 아직 예린 선배님 안 본 지 꽤 됐지만 저희 연습생 생활도 같이 했었는데 그때도 정말 노래 실력이 장난이었어요. 진짜 최고 극칭찬합니다. 오케이. 자 오늘도 이제 제 컴퓨터가 아직까지 말을 안 듣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고쳐야 되는데 지금 작업을 컴퓨터 말고 이제 다시 노트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역시나 저희 찬이 예방 하기에는 여기 이제 우리 회사가 빌려주신 회사 빌려준 이게 이 스튜디오 방에서 이제 방송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브이라이브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폰으로 음악을 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곡으로 이제 넘어가려 하는데요. Do you guys have a song recommendation for me? 혹시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곡 있나요? 모든 것 다 드겠습니다. Happier. Huh. I played Happier last time. Lately, I've been thinking. Oh, there is a song that I haven't heard before. 네, 저 요새 어떤 노래 하나 있는데요. 요새 되게 트렌딩 하고 있는 노래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직 못 들어봐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들을 수도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두두두두두두두 어디 있을까요?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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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직 이 노래 안 들어봤어요. 근데 아주 핫하고 들었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뭐임? We go together, better than birds of a feather, you and me. We change the weather. Yeah, I'm feeling heat in December when you found me. I've been dancing on top of cars and stumbling out of bars. Follow you through the dark, can't get enough. You're the medicine and the pain, the tattoo inside my brain, and maybe you know it's obvious. I'm a sucker for you. Come on. 조니스 브라더스의 사카입니다. 조니스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세 명의 형제인 걸 알고 있고요.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모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듣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forgot the movie. Jonas Brothers movie인가? 아무튼 어떤 영화에서 Jonas Brothers 나왔었는데 그 영화도 되게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네, Jonas Brothers의 Soccer 들었습니다. 축구 Soccer 말고요, Soccer. I'm a sucker for you. Oh, Camp Rock, yes, Camp Rock. I just remembered. 맞아요, Camp Rock였습니다. 오케이. 다른 노래 혹시 있나요? It's Camp Rock. 오. 오케이. 뭔가 이 분위기를 이어갈 어떤 분들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도 되게 좋습니다. 우리 승민이가 이 노래 되게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저번에 아마 제가 이 노래를 틀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조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이가 추천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Let's go! Remember the words you told me, love me till the day I die. Surrender my everything cause you made me believe you're mine. Yeah, you used to call me
호주에서 시작했던 밴드죠. Five Seconds of Summer의 Young Blood 들어봤습니다. 오, Young Blood, 젊은 피. 오, 맞아요, 젊은 피. 나중에 꼭 한번 Five Seconds of Summer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뭔가 같은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나중에 시간이 기회가 생긴다면 꼭 인사해보고, 뭐 기회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기회가 있다면 꼭 인사도 하면서 음악 얘기도 한번 하고 싶네요. 근데 진짜 이 노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번에도 제가 우리 데이식스 영케이 선배님, 영케이 형이랑 같이 음악 얘기하면서 이 노래를 되게 같이 약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형도 이리도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같이 이렇게 음악 얘기했었는데, 저도 확실히 이 노래가 되게 감정적으로 그리고 음악적으로 되게 듣기 좋은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느낌, 몸에서 나오는 느낌. 맞아요. 뭔가 이렇게 호주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저희 또 이제 사실 호주 출신 케이팝 스타, 케이팝 아이돌들이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뭐 샘 선배님도 있고. 근데 한번 그런 분들이 있으면, 특히 우리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플릭스랑 같이 뭔가 되게 신기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나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만나보는 거고. 오케이! 네! 5 Seconds of Summer의 Young Blood 들었습니다. 젊은 피. 뭔가 젊은 피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제 아빠가 떠올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빠 같은 경우도 나이로는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근데 뭔가 항상 건강을 되게 잘 챙기고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나이에 비해 되게 막 젊은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도 아빠 최근에 또 오늘 아빠랑 연락을 했는데, 아빠가 저한테 영양 음식 추천해 줬어요. 이렇게 좀 읽어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케이. 약간 프로틴? 단백질 영양을 다 담아 있는 그런 건강한 것을 추천했는데, 저한테 꼭 하루에 한 번 꼭 먹어라 이런 말을 해줬어요. 잠시만요. 이게 닭가슴살 삶은 거, 그리고 슬라이스 쳐서 삶은 다음 조그만하게 촉 해서, 그 다음에 아보카도 반쪽, 블루베리 몇 개, 꿀 조금 넣고, 그 다음에 바나나 한 개 반, 그리고 레몬 반쪽, 그리고 주스 조금, 그렇게 해서 이제 믹서기에다가 쉐이크해서 마신대요. 그리고 그걸 저한테 추천했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와, 무슨 조합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이게 맛있는지는 사실 저 잘 모르겠는데, 맛은 진짜 다시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진짜 아빠는 이렇게 건강을 엄청 열심히
챙기는 것만 봐도 진짜 멋있는 것 같고 확실히 롤모델 제 만의 롤모델 중 제일 제가 높이 볼 수 있는 롤모델인 것 같아요. 우리 아빠 짱인 것 같아요. I love you, Dad. Thanks for everything. 하! 오케이! 자, 슬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오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저희가 엊그저께 응? 그저께 제가 이제 0.5 반 에피소드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반을 정확히 채울 거니까 하지만 오늘로 끝이 아니고 이번 주 이제 에피소드 2가 나와야 해서 12화가 나와야 해서 그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2화는 혼자 오지 않을게요. 우리 멤버들 중 한 명이랑 같이 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가 그때 꼭 찾아올게요. 그래서 기대해 주세요. Okay, before I go, we shall listen to one more song. 한 노래를 더 들으려 하는데요. 혹시 듣고 싶어하는 노래 있나요? Oof, a special guest. 가지마! 안 돼요! 근데 제 지금 이제 슬슬 연습하러 가야 돼서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아하, 오호, 정말 좋은 노래들 정말 많은데요. 아하, 음흠, 음흠, 음흠. 오케이, 오케이. 자, 정말 많은 곡들이 오고 있어요.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리죠. 아니지. 스테이가 추천한 걸 들어야지. 응? 음흠. 그러면 오늘 마무리를 이 노래로 할까요? 잠시만요. 어떤 노래를 하지? 아, 못 고르겠다. 오케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우리 갓세븐 선배님들의 곡을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곡이 있다면, 듣고 싶은 곡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I'm gonna play a GOT7 선배님들 song. If you want to listen to a special song, please leave a comment. And the one that I see, I'll play it for you straight away. Okay? Okay, 나왔습니다. Let's go. Hey. Okay. 오늘의 클로징 BGM은 우리 갓세븐 선배님들의 Teenager를 드리겠습니다. 우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 나온 지 좀 됐는데 지금 들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훅 부분에 잭슨 형이
이렇게 들어갈 줄 몰랐어요. 와 진짜 너무 멋있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처음에 지금 이제 마크 형이지만 처음에 이제 우리 뱀뱀 선배님 뱀뱀도 나오고 이번에 마크 형 나오는데 다들 뭔가 우리 선배님들이 곡을 너무 잘 살린 것 같아서 멋있어요. 저도 우리 선배님처럼 꼭 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슬슬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Stray Kids 진짜 곧 이제 돌아와요. It's almost a comeback. 벌써라니 진짜 정말 많은 것도 준비했으니까 우리 스테이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내일 3월 20일 벌써! 우와! 내일 찾아 Stray Kids가 1화 나옵니다. 그리고 또 현진이 생일이잖아요. Happy birthday 현진! 오늘 밤 12시 되면은 제가 현진이를 꽉 안으로 가겠습니다. 스테이와 약속. 약속. 제가 꼭 우리 현진이를 반갑게 반겨주고 내일 찾아 스트레이 키즈 진짜 너무 재밌게 볼 것 같아서 기대해도 돼요. 아, 근데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요. 아니면 좀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 우리 스키즈 재밌게 놀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이만 가야 할 것 같아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for coming. 오늘의 찬이의 방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12화로 찾아오겠습니다. With a special guest. Anyway, thank you, Stay. Thank you, Stay all the time. Thank you, Baby Stay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bye.